어우, 팬데믹 기간에 너무 많이 먹었나? 요즘 배가 남산만하네? 야, 너 진짜 배가 임산부처럼 크다. 너 출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4시간 후에 진짜 출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을 한지 몰랐대요. 그냥 그저 팬데믹 기간에 많이 먹어서 배가 남산만큼, 임산부만큼 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임신을 한 거였어요. 영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23살의 이 여성은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 좀 살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 걸스 나잇 아웃이라고 이제 엄마랑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마가리타, 마티니 뭐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대요.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참을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임신인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요? 무려 38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38주가 되는 동안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한 걸 몰랐던 거예요? 아, 지금 출산이 시작됐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곧바로 출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 후 이 여성은 예쁜 딸을 얻게 됩니다.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어요. 자, 이 여성은요, 우리가 흔히 하트번이라고 하는데 속쓰림 정도만 느꼈대요. 그리고 태동 같은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신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대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기분 어떨까요? 많은 여성들이 임신 기간 동안 뭐 입덧, 몸이 무거운 거, 뭐 불면증, 변비 여러 가지 증상을 겪는데 이 출산의 고통까지 정말 긴 여정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이런 거를 하나도 겪지 않았다고 하니 어쩌면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소중한 선물이 된 예쁜 공주님 잘 자라길 뉴욕에서 이씨 이모가 바랄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이것저것 끝맺음을 잘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끝맺음을 항상 못해서 제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죠. 한 우물만 파! 그럼 성공한다고! 여러분도 이런 말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미국 부모님도 한국 부모님처럼 이렇게 한 우물만 파라 이렇게 가르치시나 봐요. 한 곳만 파다가요, 신봤다! 신물 본 남매가 있습니다. 정말 뭐 신물 본 건 아니군요. 그 텍사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14살의 이샨 타쿠루 그리고 9살의 안냐 이 두 남매가요. 한 우물을 파다가 월 3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우물이에요? 어느 우물이에요? 궁금하시죠? 사실은요. 가상화폐 채굴로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매 아버지가요, 사실 투자은행 출신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도움으로 유튜브를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올 4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남매 방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채굴 작업을. 근데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주차장을 거쳐서 한 데이터 센터를 빌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플리퍼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채굴 회사까지 차렸다고 해요. 지난 4월 채굴 첫날에는 3달러를 버는데 그쳤대요. 그런데 갈수록 수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남매 중에 이 오빠 이샨이 말하길,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요, 그 과정에서 돈도 벌려고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는데요, 이 가상화폐 채굴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채굴하고 비슷해요. 그 사용해서 파는 대신에 그냥 컴퓨터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남매가요, 가상화폐 채굴 수입을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요. 향후 이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대학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 잠시 땀 파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비아치 슬라프랑 올레그 스리비 도프는, 스비리 도프는, 이름도 어렵네요. 오랜 친구인데요. 비아치 슬라프는 이 올레그 이름이 어려운 친구를 죽입니다. 친구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는 무죄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이 둘은요, 평소처럼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올레그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비아츠슬라프가 전화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기 속 사진첩에서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8살 된 딸을 이 올리브 이름이 어려운 놈이 강간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아츠슬라프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달려들었더니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비아츠슬라프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보다 빨리 올레그를 찾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종종 서로의 자녀를 돌봐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화,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죠. 이 망할 놈의 올레고 어쩌고 저쩌고 얘 휴대폰에서는요, 이 친구의 딸뿐만이 아니라 6살, 11살 등 다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에 해당할 테지만 지역 주민들은 딸을 강간한 사람을 죽인 이 비아츠슬라프는 영웅이지 살인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천여 명이 벌써 이 관련 청원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어 대선에 출마했던 유명 방송인, 변호사들도 이 운동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할 마땅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거지 같은 일, 뉴스에서 다시는 알려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